꽈르다는 해발 평균 1000m가 넘는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댐이 있습니다. 바로 쿠바운두스콘슈스 댐인데요. 1912년부터 1965년까지 공사 기간만 5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이곳에 어떻게 댐을 만들게 됐을까요? 여기가 포르투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가장 오래된 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댐은 한 1595m 정도 높이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물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데 있어서 되게 특별한 얘기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고 그게 왜 특별한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쿠바운두스콘슈스 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데요. 비포장도로를 30분 넘게 달려야 도착한다고 합니다. 말이 비포장도로지 큰 바위들이 길을 막고 있어 사륜구동차로 오르기도 힘이 들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아예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Agora, claro, é uma curiosidade, os cões são uma curiosidade que apareceu fruto de imagens soberbas que as novas tecnologias possibilitam tirar e isto se portou na... 댐의 비밀을 풀어줄 배수로는 올 초 우연히 이 근처를 산책하던 사람에 의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호수 안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신기한 배수로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없는 뭔가 배수로 같은 걸 보여주신다면서요? 진짜.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는데요. 한참 걸어간 후에야 배수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 이거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건기라 호수의 물이 말라 원형 배수로가 호수 안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봐도 미국에서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좀 더 올라오면은 저 안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SNS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던 우기 때 찍은 배수로 영상입니다. 물이 배수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마치 지구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Este buraco e aqui a barragem dos Cões faz parte de um sistema hidrológico para produzir energia elétrica na Serra da Estrela. Este buraco tem cerca de 18 metros de profundidade e depois uma galeria, um túnel que leva água para a Lagoa Comprida com 1.500 metros, sensivelmente. Não é? Foi construído em meados do século passado. 비가 내리고 호수에 물이 차면 이 배수로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자연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쿠바운두스콘 시스템으로 물을 내려보내기 위해 고안됐다고 합니다. 배수로에서 쿠바운두스콘 시스템까지 무려 1519m의 터널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물은 5개의 수력 발전소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다른 나라에서 수력 발전소를 만들 때 우리는 댐을 많이 짓고 그 댐을 짓기 위해서 엄청 많은 것들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그 고지대에서 그 물이 내리는 데에다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걸 딴 데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댐을 만들 때도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포르투갈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갑니다.